유럽 증시도 오랜만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유럽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 증시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하락세로 마감했던 유럽 주요국 증시가 오늘은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동을 비롯해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에서도 조 단위의 대형 M&A와 긍정적인 유럽의 경제 전망이 장을 소폭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0.18% 오른 519.48로 장을 마쳤습니다. 은행주가 0.99%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듯 했는데요.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과 유틸리티 섹터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업종별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주요국 증시는 1% 미만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그 40 지수는 0.46% 상승하는가 하면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28%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 지수는 0.66%,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 지수는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소폭 하락 마감한 장도 있었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09% 내린 19,104.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독일 연방통계청이 8월 산업 주문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8월 산업 주문은 전달 대비 5.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장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독일 증권가에서는 산업 주문이 2%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건 이러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즉 독일 산업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약화하고 있는 셈인데 이거는 독일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도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네, 독일 상황은 조금은 부진한 것 같은데 유럽 주요국 증시가 소폭 오름세로 마감한 데는 그래도 유럽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유로존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센틱스 투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수가 하락세를 멈추고 예상밖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지수는 이번 달 -13.8을 기록했는데 사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던 추세에서 살짝 벗어나서 반등에 성공한 수치이거든요. 실제 지난 9월 기록이 -15.4인데요. 이번 달에는 그보다는 소폭 오른 거죠.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유로존이 경제 불황이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온 가운데 일단은 경제 하락 추세는 멈췄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과도 아니고 유럽 주요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되살아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유로존 경제가 개선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스페인의 한 상업은행 리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유로존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측면에서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예상보다는 성장세가 좀 더딜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유럽에서는 역사에 남을 만한 M&A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특징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럽에서는 조 단위의 풍력업체 관련 M&A 소식 그리고 패션계 M&A 소식으로 장이 뜨거웠습니다. 우선 세계 최대 해상 풍력업체로 꼽히는 덴마크의 오르스테드는 오늘 6% 상승 마감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풍력발전 국영기업인 에퀴노르가 3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이 회사의 주요 지분을 매입하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밖에 프랑스는 명품주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재미를 봤는데요. 특히 까르띠에를 보유한 리티몬트는 온라인 패션 및 액세서리 사업부를 독일 패션 플랫폼 마이테레사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2% 상승했고요. 이 밖에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하고 케링, 에르메스도 각각 2.7%와 4.57% 그리고 1.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명품주가 대체로 좋은 흐름을 보였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지 유럽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